다른 마음이요? 잘 안 보여줄 분 있겠죠? 어째서 끝장을 보지 않았을까? 더 큰 벌을 내리고 싶었구나. 깨어나도 인간 구실 못하도록. 너, 나 날개 다는 거 막으려고 뒤로 동맹 맺었니? 동맹? 누구와? 안 죽였어요. 여자를. 안 죽였어. 여자를. 경고, 벌. 차장을 벌할 수 있는 사람. 박무성이 죽기를 바라는 사람, 김가영이 사라지길 원하는 사람, 차장에게 벌을 내리고자 할 사람, 잘 지냈어? 제 안부가 궁금해서 만나자고 하신 건가요? 황심없군. 은수를, 내 딸을 좀 지켜주게 부탁이야. 아직 어린 애야. 지 스스로는 다 안다시피 했지만 세상이 얼마나 교활한지를 알겠어. 인간 본성을 알겠어. 하루 강아지야. 지식과 타이틀로 무장해서 더 헷갈리는 햇병아리. 교수님은 제게 그냥 월급쟁이 검사가 되지 말라고 가르쳐주신 분입니다. 예. 여기저기 수시로 다니다가 행여 다른 사람 눈에 띄어봐. 난도질당한 그 여자애도 지 몸 지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. 그 나이에 벌써 남자를 쥐락 펴락할 수 있다고 자신했겠지. 난 그 기사를 읽을 수조차 없었어. 진범이 누굽니까? 그래 나한테 묻나? 영검사가 자기 본분을 다해서 범인 검거에 매진할까 봐 걱정하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? 3년 전 장관님을 낙마시킨 배후와 이번 사건의 진범이 다르다면 영검사가 그 여자처럼 될까 봐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죠. 저한테 영검사를 지켜달라고 하신 것도 저를 신뢰해서가 아니라 저와 영검사 근처에 범인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결론 내리셨기 때문 아닙니까? 장준을 말하는 건가? 아니야. 장준은 내가 키웠어. 자네하고 난 고작 연수원 6개월이지만 나하고 장준이는 장장 10년이야. 그 긴 세월을 부정하고 배신했습니다. 그런데도 확신하십니까? 사람은 타고난 천성이라는 게 있어. 근본은 바뀌지 않아. 교수님과의 10년, 그 후의 10년, 또 10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도... 살이 사욕을 채우려고 사람을 죽이거나 찌를 근본 바탕이 아니라니까, 장준이는. 이윤범이야. 다 그놈 짓이야. 그놈은 영생토록 저 혼자 해먹을 것밖에 관심이 없는 놈이야. 우리 은수 정도는 어린애 모가지 비틀기야. 걔가 불로 뛰어들지 않게 걔를 좀 지켜주게 부탁이야. 약속 드릴 수 없습니다. 영검사는 어린아이도 연약한 여성도 아닙니다. 강단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는가? 대신 칼을 맞으라면 그럴 수 있겠죠.
사람을 통제하는 게 가능합니까? 아니요. 먼저 가보겠습니다. 내가 오죽하면... 저마다 모두 찍고 싶은 일을 찍어내리고 있을 뿐이다. 서동재는 나를, 영일재는 이윤범을. 그럼 왜 난 계속 차장일까?